또 볼 사람? 네? 또 볼 사람? 또 볼 사람? 응, 혼자만 봐? 혼자만 볼 거야? 아, 또 있잖아. 왜 있어요? 그래, 그거 보려고 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냥 궁금한 게 이것저것 많아서. 그러니까. 네. 한 사람 대봐. 네. 성은 이씨고요. 그래. 네, 92년. 92년생? 네. 임신생? 번숭이? 5월 9일. 28살이자? 네. 5월 9일생? 네. 아, 딱 성질도 드럽게 적합하네. 네? 어? 저요? 아니. 아, 정말요? 어. 번숭이잖아. 아. 어. 근데 의미 네 머리 한 번씩 안 아프나? 저요? 괜찮나? 머리요? 어, 여기 앞에 안 아프나? 여기요?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 지금은 말하는 게 아니고. 가끔? 어, 가끔 여기 이런 데가 머리가 한 번씩 조금 뭐가 좀 막막하지 않나?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먹먹하잖아. 약간 먹먹하다기보다 좀 멍하지? 네, 맞아요, 맞아요. 멍 때리잖아. 그리고 네. 여기가 지금 딱 그렇잖아. 이게 언제가 23살부터 왔을 거야, 멍 때리는 거? 네, 맞아요. 좀 멍을 좀 심하게 때려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가 누가 불러도 생각을. 그렇지. 그냥, 네, 여기가 딱 맥히잖아. 그치?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맥혀서 23살이야? 아, 그래요? 그래. 그게 뭐냐면, 이모가, 네. 이, 어느 날부터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좀 입었지 싶다. 아닌가? 맞아요. 그때부터 그럴 거야. 정신도 없어졌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멍청이 쳐다보는 이유가 좀 있어. 네. 아니야? 맞아요. 자존심도 억수로 상하고. 맞아요. 근데 그 이모는 한마디 다음에 이모는 내 자격자심을 내가 내 자신을 나를 망가뜨려. 네, 맞아요. 왜 그래? 자존감이 제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 그런데다가 열등감도 많고. 네, 맞아요. 화도 많이 내고. 네. 화가 자꾸 올라와. 그리고 입에서 자꾸 뭐 말하고 화가 자꾸 올라오니까 떠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왜? 용기가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럼 몸은 자꾸 아프고. 아이고, 어쩌려고 그리야? 그리고 눈물도 많고.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인간의 탑. 인간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저 인간한테 거부감이 좀 있잖아, 이모는. 상대방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어,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맞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그리고. 눈치를 또. 보면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이모 자신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거를 본인이 실천을 안 해? 맨날 하루 열대 번씩 실천하면서도 왜 안 해? 요즘엔 실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이모 네 실천으로 네가 바꾸면 돼. 자신도 그리고 살도 조금 빼고. 제가 사실은 제 몸무게 원래 세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개월 만에 20kg를 뺐어요. 지금 계속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정체기가 너무 심하게 오는 바람에 멍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학업 문제도 있고 모든 게 지금 나글리가 네, 있고 뭔가 안 풀리는 느낌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원래 자존감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것도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일을 막상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최종 목표는 저는 한국에는 있기 싫어요. 솔직하게 그냥 한국에 있으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모는 얘는 외국에 가려면 네. 28이 돼야 가는데 28요? 그래 가긴 가요? 어. 이모 니가 노력을 딱 뭉치게 삼은 데 이모 니는 저기 작심 3일이다. 작심 3일 맞잖아. 반은 그래 작심 3일이다. 그리고 화가 나고 이모 니는 열대 저기 자주 저기 먹고 화가 나고 좀 내가 100% 못하니까 먹는 걸로 채우려 그래. 너 맞아요. 먹는 걸로 채우지 마라. 그리고 닭 이런 걸로. 그래. 왜 닭으로 닭, 뭐 돼지고기 이런 걸로 자꾸 채워? 술도 맥주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아예 먹어요. 그런 게 맥주 말고. 네. 항상 그리고 같은 거 많이 마시고. 항상 이모는 닭하고 좀 거리를 좀 멀어야 돼. 네? 닭. 그래. 통닭. 치킨. 주의하겠습니다. 그래, 얼굴에 뭐 안 나.
이모님 얼굴을 보면 아잖아. 지금. 그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자만심 자부심보다 내가 마음이 볼 때 다 할 수는 있는데 내 자체를 지금 망가뜨리는 이유가 이모가 또 몸이 또 자주 아파. 어딘가 모르게 자꾸 아파. 네. 왜 아프냐? 힘도 없어. 첫째 현우는 힘이 없어. 그치? 그리고 속에는 공주병이 있어. 아니야? 맞아요. 어. 그래. 그리고 쏘가지 부리지 마라. 쏘가지 부리면 눈 요렇게 쳐다보지 말고. 응. 그래. 눈을 할 마음이는 있어? 눈 쌍꺼풀 할 거야? 네? 눈 쌍꺼풀 할 거야? 그냥 쌍꺼풀 안. 얼굴은 안 건드릴 생각인데. 어디 건들라고? 살을 지금 많이 빼다 보니까 많이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외과적인 시술. 여기랑 그렇게 뭘 하나 손을 댄단다. 언제 할 건데? 8월 달에 할 거야? 7월 달에 할 거야? 이번 연말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에는 안 하고요. 그러게는 8월 달 이후로. 네. 9월 달. 그리고 살을 좀 더 빼고. 그러니까 9월 달. 네. 9월 달. 네, 맞아요. 그러면 동지 달 11월 달. 네. 그래. 그래 들어오잖아. 그래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까지 돈 모아야지. 그렇습니다. 맞지? 네. 그리고 엄마 아버지 욕하지 뭐라 하지 말아. 아버지 계시나? 네, 계세요. 아버지하고 어째 그래? 많이 닮았네.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 아버지가 계속 저를 시집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지금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아. 사자가 자꾸 따라다니지 그래. 사자가요? 아버지가 심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사자가 이번에 지금 큰 고비 한번 넘겼거든요. 사자가 지금 들어온 지는 3년 전부터 기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그냥 해보고 싶은 다 해보고 싶은데 저희도 저희만의 그게 있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그냥 이것저것 일 벌려놨으니까 그거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 집안 전체가 지금 조금 위기이긴 해요. 그치. 그리고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있는데 제 친언니거든요. 친언니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언니가 몇 살이지? 저랑 5살 차인데 지금 딱 30살이에요. 30이요? 여기 지머시 사는 건 뭐죠? 여기 지머시 사잖아. 언니 몸이 좀 괜찮나? 언니가 더 심각한 게 저는 그나마 그냥 나쁜 짓이라도 해서도 지금 살을 빼고는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안 빠져요. 그리고 안 빠질 수밖에. 그리고 내가 아까 그러잖아. 자기 몸이 산다고. 언니는. 왠지 알아? 이 언니는 빼려고 생각도 안 해. 아무리 자기가 빼려 해도. 그리고 이제 일이 있는 상태예요. 작년부터 작년에 일을 좀 일이 있어서 좀 딸렸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도 안 모아지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조금 외모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 엄마 아빠도 그냥 저 같은 경우를 그냥 사막이 떨다나도 어디서 산다 하죠. 산다 하는데 언니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모야 내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자. 네. 이모야 너희 집에 네. 혹시 청춘이 여자가 고모 같은 사람이 간 사람이 없나? 청춘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없어요. 한 20대 간분이 한분 있을 거야. 솔직하게 제가 들은 건 없어요.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제일 큰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아버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병원으로 가셨고 암으로 가셨고 근데 그게 50대였던 그런 게 이제 그분은 남자잖아. 네. 근데 여자분이 하나 있을 거야. 여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한 분 있다. 있어요. 20대 분이 한 분이 있다. 한 분이 있다. 네. 그 분이 내가 이제 자꾸 보면 지금 영가가 지금 청춘이 하나 따라 들어와.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 언니를 자꾸 먹고 찾고 있는 거야. 이 들어온 지가 좀 됐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자가 내가 보인다 하지. 아마 그러셨던 사자가 더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한 번씩 숨이 탁탁 막혀. 알겠나?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 이 지금 이 원래 이분이 다른 가족에 돌다가 아마 들어오지 싶다. 그러니까 이모니가 고려대 상계가 지금 이모한테 들어온 거는 18에 들어왔을 거고, 이모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픈 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아파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영가가 아마 빨리 탔을 거다. 이 집안에 자꾸 둘러가 다니거든. 나는 봤을 때 자꾸 여자가 보여. 저랑 언니랑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15살쯤에 저 중2병이 정말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살던 아파트 전에 아파트 하나 샀었는데 그게 저희 첫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전전 다니다가 처음으로 저희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음에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는데 근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나쁜 게 된다 그렇잖아요. 저랑 언니가 이제 뭘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집안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지금도 집에 있는데 검은 아저씨라고 불렀던 아저씨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지금 생각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지. 네. 근데 이제 연관은 거기에 따라 들어오면서 여자가 청춘님한테 따라 들어온다. 아 그래요? 그런 남자가 하나 들어오면 남자는 내가 지금 그러잖아. 그 남자는 원래 있는 뒷전이야. 뒷전에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너희가 조상이라고 따라들은 여자가 하나 있을 기다. 그래서 아마 너희 몸들을 잃고 하다가 자꾸 작선 3일이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화가 자꾸 나고 그리고 나를 자의 자꾸 자꾸 많이 한다. 그리고 나무 의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사자가 타고 들어오는 거 아마 그래서 들어올 기다. 그러니까 이게 연가를 타가 들어오면 이모 같은 경우는 15시다. 내가 18부터 지금 들어왔고 18부터 이게 많이 찌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잘 안 잡히실 거야. 네 맞아요. 지금 그때부터 기다 아마 언니도 맞습니다. 그러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바람 때문에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연가를 내가 보실 때는 정리를 빨리 보내는 게 빠르다. 정춘은 어머니가 천도제로 계속 그거는 천도제하고 틀리다. 아, 달라요? 엄마는 천도제로 지내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청춘에 간 사람들은 더군다나 몸이 또 아파서 간 사람 만약에 할머니가 젊어서 가셨잖아 이 할머니 딸이 영가가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모르는 조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리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온 게 다리가 한번 힘이 없어. 할머니? 네 할머니가 그래 다리가 하나 힘이 없다. 그런데다가 이모니가 지금 허리도 아프잖아. 고정한다고 내가 일하고 있잖아. 근데 원래는 이모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온 지가 좀 됐다고. 근데 이런 연관은 하늘 불을 좀 보내주는 게 빠르다. 그래야 언니도 직장도 들어오지만 언니 살도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래요? 나는 봤을 때 그래 보인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씩 목이 좀 타고 목이 여기가 아프다. 네네네. 맞지? 네. 여기가 아프다. 아프고 목 감기가 자주 오고 네. 힘이 없고 여기가 딱 근리 아프고 네. 그치? 네. 이게 지금 영가거든. 언니도 그럴 거야. 그리고 눈이 많이 피곤하고 여자 이게 딱 탄다. 그리고 멍청한 것도 그러자 멍청하다. 이제 이야기 다 해줬다. 그리고 6, 7월 딱 부지런히 이모니는 빠지겠네 잘. 그리고 칼은 한번 대야 되겠고. 네. 그리고 자궁검사 한 번씩 해라. 이모니는 딱 하면 자궁으로 많이 가네. 아니라? 아니요 맞아요. 맞지? 자궁검사 좀 자주 해라. 자궁 쪽으로 우리도 이모니가 자궁이 약하다. 근데 자궁이 한 번씩 우리 하기 아프다. 제가 18살 때부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왔다 그랬잖아. 그래. 남자한테 좀 나와서. 알아. 그게 내가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 네. 여기도 하면 안 되잖아. 안다. 그런 이야기 하면 돼. 이게 없으면 내가 이야기 다 하자. 근데 그거 이모 하나도 안 보냈거든. 짜그리 정리해가 보내야 된다. 어떻게 정리해서 보내? 전대가 보내. 내가 우리 구슬이가 보내지. 내가 무당인데. 내가 무당이잖아. 네. 어머, 그거 답은 답대로 해야 돼. 그러고 나봐라. 네. 아이 좋다. 그리고 이것도 좀 떨벅고 나는 멍청해 죽겠다. 멍 때리는 것처럼.
아픈 것도 아니고 맥힌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내가 왜 이래 멍청하지 했더만 멍청하고 여기가 늘 답답하고 아프다. 그리고 언니도 그래 살이 많이 빠진다. 언니한테 있는 그 청춘 좀 정리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직장에 들어오겠다. 다리도 아파, 다리 힘도 없고. 그러고 이 사람하고는 진짜 뭐 결혼할기가. 네? 이 둘이 결혼할기가. 좋아요? 응? 좋아요. 아니 그래 결혼할기가. 그냥 제가 짝사랑 중이. 짝사랑 중이가. 별로예요? 응.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응, 인연은 아직 아니다. 인연은? 응. 맞네도 아직은 인연은 아니다. 인연은 이모니가 내년 대에 들어온다. 인연이요? 내년 되면 괜찮은 남자 들어온다. 정말요? 그럼 그래 몇 년에 만나가 27 결혼한다 소리 나온다. 알겠나? 그래 네. 그 길문을 좀 열어봐야 된다. 내가 애지간하면 어머니를 그 일 해주겠는데 안 된다. 그리고 발목도 아프고. 네 언니가 아픈가? 누가 아픈가? 여가 아프다. 그리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먹는 거 좀 줄여라. 네. 온닭 많이 먹지 말고 네, 돼지고기 알겠습니다. 많이 먹지 마라. 이거 네. 얘는 피부가 많이 안 좋다. 네. 그리고 언니 보고 물어봐라. 언니도 아마 내가 봤을 때 어깨 쪽지도 아프기고. 언니는 그냥 척신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아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게 일리들부터 들어와갖고 네. 지금 자꾸 행해지긴다. 해꼬지를 자꾸 한다.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이제 사자란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저기 이모 너거는 절로 가서 하지. 이걸 절하고 틀리다. 네. 우리 쪽에 사는 거는 절에서, 여기는 절에서 보냈어도 안 되고. 그래야 정리 좀 싹 하고 언니 아픈 것도 좀 싹 정리하고 이러면 좀 빠진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거는? 더 물어볼까요? 제가 친구가 한 명 떠나갔는데 잘 지내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뭐? 남자? 네 맞아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고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좀 잘 지내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저승에 간 거야? 아니면 그 니 여태 떠난 거야? 저승. 저승 갔지? 잘 지내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잘 안 지내지? 그게 원앙이니까. 그 원앙이잖아. 죽은 원앙이잖아. 맞지? 원앙이. 원앙이 뭐냐면, 청춘의 원앙이잖아. 네. 이 원앙을, 이런 원앙이 따라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그죠? 근데 이런 원앙이 따라다니면 안 좋다. 그래서 원앙샷 꽃은, 보내는 게 글씨 내걸 하면서 다 같이 보내는 게 빠르다고. 이 원앙샷 꽃이 자꾸 따라다니면 안 좋아. 그냥 따라다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2주기 지났거든요. 2주기 지났거든요. 2주기 지났는데 그냥 제가 얘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같이도 모르고 하고 나서 유수지 아는 의사한테 들어서 간지 한 달 만에 그냥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문어를 내렸는데 갈 때마다 친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갔으면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잘 지내는지 그걸 아직은 못 지내지. 아직까지 자기가 명을 자기가 갔잖아. 자기가 저쪽했잖아. 맞지? 이 명은 자기가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재촉이잖아. 그리고 이런 재촉들은 저승에 묶어. 출에 돌아가지. 그러니까 힘이 든다.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그런 친구도 마음에 물론 있겠지만 내려라. 마음으로 내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모니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찾아 들어오면 그때 만나면 돼. 찾아놓거든? 무엇을 할 때는?
그래하고 있는 거 싹 좀 정리하고 네. 그래야 좋은 재수도 들어온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볼 건 없죠? 네. 괜찮다. 그 3월 21일생은 몸도 좀 자주 아프다. 약발도 잘 안 받고. 네. 그래, 귀 좀 닦고. 너무 말도 많이 듣지 말고. 네. 그리고 이모님은 줄이, 누구 집에 이런 줄 아이가? 이런 줄이기 때문에. 네. 잘 정리를 하고 보내면 덕은 많다. 그러면 이런 줄에서 언니가 정리하고 또 자꾸 이렇게 찌는 것도 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아직 직장이 안 되잖아, 그지? 직장이 안 되니까. 아마 직장을 해도 이모니가 오래 못 하잖아. 네. 진다가니. 그죠? 실종도 네. 잘 내고. 네. 그러.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게 안 낫겠나? 지금이라는 건. 근데 제가 학교를 가게 그러니까. 될 예정이니까. 그게 내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닌가. 좀 더 있어야라는 말이죠. 그 하면 저거 좀 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괜찮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았어요. 네.